나는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것 같아. 제가 인터넷에 있는 어줍지 않은 보컬 트레이너들을 깔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무작정 발성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걸 전혀 모르면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히려. 자, 오늘 할 내용은 원래는 이제 비대면 레슨생들 같은 경우는 먼저 시키고 나서 설명을 하는데, 오늘은 여러분에게 설명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같이 한번 해보면서 이게 왜 그렇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내 방송에 약간 많이 얘기하는 게 하나 있지. 그치, T존이지, T존. T존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오늘 사실 진짜로 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야기는 뭐냐면 소리의 나무 이론입니다.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 거죠, 요새 제가. 소리는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다 라고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라서 오늘 이 얘기를 조금 확실하게 해주려고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이 이 말을 잘 이해하는 순간부터 진짜 소리가 확 달라지거든. 나는 이제 이런 얘기 해도 되는 것 같아. 제가 인터넷에 있는 어줍지 않은 보컬 트레이너들을 깔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을 1도 하지 않고 있으면서 그냥 무작정 발성을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긴다고 나는 보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걸 전혀 모르면서 애들을 가르치려고 하니까 나는 그 사람을 사기꾼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야, 오히려. 뿌리는 뭐겠어? 결국에 호흡을 얘기하는 거겠지, 쉽게 얘기하면. 줄기가 뭐겠어요? 발성 기관에 대한 이야기인 거야. 가지가 뭐냐? 이게 바로 톤입니다, 톤. 요렇게 생각하면 돼요. 소리의 나무 이론은 뿌리가 호흡인 거고 줄기가 발성 기관, 가지가 톤이야. 설명을 일단 먼저 하자면, 거의 대부분의 보컬 트레이너나 음악 선생들이 이 부분만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맞잖아. 거의 대부분 요 줄기에만 입각해갖고 수업을 해. 예를 들어 성대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소리를 뒤로 꺼내라, 연구개를 틀어라 등등등등. 그 다음에 이거에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 거예요. 뭐 두성을 내라, 흉성을 내라, 뭐 믹스 보이스를 써라, 뭐 약간 이런 얘기들만 하고 있단 말이야. 줄기 얘기 진짜 지긋지긋해요, 사실은. 이런 얘기에 대해서 내가 오늘 이거에 대한 모든 것들을 좀 더 뒤집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봐라, 내 천기누설 보컬 레슨에는 항상 순서가 있어요. 뭔지 알아? 내가 이 이론을 얘기해, 그리고 설명을 해, 그러면 분명히 어딘가에서 보컬 트레이너들이 반박 영상처럼, 아니다, 성대가 중요하다, 아니다, 믹스 보이스가 중요한 거다, 아니다, 뭐 성대에서 소리가 나와야 된다, 뭐 한다, 영상을 하다가 갑자기 한두 달쯤 지나잖아? 갑자기 다들 믹스 보이스는 중요한 것이 아니다, 호흡이 중요하다, 갑자기 그 얘기하기 시작한다? 알지? 항상 그 순서가 있어. 그래놓고는 마치 장인애가 원래부터 이 호흡과 뿌리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갑자기 레슨이 바뀌어. 항상 그래왔어. 10년이 넘게 진짜. 가쁜 호흡으로 넘어가, 맨날 성대 얘기하던 사람들이. 그치? 요즘 갑자기 뜬금없이라도 호흡 얘기하지. 이거 알걸? 아니, 맨날 갑자기 뭐 믹스 보이스를 내라, 성대를 어떻게 해라, 뭐 하던 사람들이 요새 또 보컬 트레이너 보면 갑자기 뜬금없이 호흡 얘기를 갑자기 하기 시작하는데, 더 웃긴 건 들어가서 내용 보잖아? 그게 더 웃겨. 내가 한 말이잖아. 근데 왜 자기가 얘기하는 것처럼 갑자기 얘기하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 내가 한 얘긴데. 재밌습니다. 아주 즐거운 이야기들이 막 나와요. 그치, 가장 중요한 건 그거지. 본인들이 그 소리를 못 써. 여러분이 알겠지만 나는 이미 말을 하는데 그 소리를 쓰고 있어. 형은 얘기했잖아. 형은 이제 생목이 안 나와. 형은 이제 생목이 나오지 않아, 목에서. 하도 이제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형은 생목을 잃어버렸어. 다 준비됐죠? 자, 시작해볼게요. 말은 이제 뿌리 호흡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거보다 더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장비를 정지합니다. 정지하겠습니다. 안 되잖아. 정지가 안 돼. 정지시킬 수가 없어. 안 돼.